이진우 기자님은 경제 전문 기자로 2010년 한국 기자상을 수상하셨고요.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이분도 경제학 전공하시고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를 경제학으로 연결해서 알려주시는 분. 사실 경제 전문가로 오늘 두 편의 영화 다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경제를 다루는 영화들은 그 영화의 장르로 따지면 재난 영화예요, 재난 영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날씨였어요. 날씨만 좋으면 사실 별일 없어. 근데 날씨가 나쁘면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굶주리기 시작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게 경제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부장님은 주식 투자를 해. 주가가 많이 내리는 날은 그날은 저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하면 혼나, 그날은. 어떻게 해서라도 체감을 하겠어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저희 음악업계도 그런 게 있고 영화업계도 있을 것 같은데 불황일 때 굉장히 빠른 템포의 음악 하는 팀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많이 찾는데요. 오히려 한국 영화는 한국 경제의 불황으로 성장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불황으로 야외 비용을 많이 쓸 수 없을 때 적은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없었고 이게 있더라고요. 경제 연결고리가 다 연결고리가 있어. 저는 예전에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안 보다가 이제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시점부터 맨날 경제 안 좋다 이런 얘기만 많으니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시절로 지금 몇십 년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경제가 안 좋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신문만 보고 있으면요 경제는 늘 안 좋아요. 맞아요. 진짜. 곧 망할 것 늘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을 저희가 바라볼 때 이제 조금 이제 시야를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가장 칭송에 맞이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 전 세계 모든 GDP 성장률을 평균했었을 때 작년까지 도시국가 모두 포함해서 한국이 평균 성장률이 1등이에요. 네. 작년에도? 작년까지. 우리는 그동안 계속 전교 1등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노트 좀 갖고 와도 돼요? 공부해야 될 거예요. 재미난데요?